안녕하세요.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.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걸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. 갑자기 어디선가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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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복실아, 거기서 뭐하냐? 얼른 가자 우리 복실이. 저기요 아저씨. 아저씨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넘어지셨잖아요. 왜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이 개꼬만 개! 어디서 어른한테 말 듣고야! 아이씨, 왜 때리세요? 야, 이 꼬맹아! 이같이 어린 게 뭘 알겠냐? 우리 복실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네가 알아? 우리 복실이가 얼마나 귀여운데? 아이고, 아저씨, 애는 때리지 마라.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갈 길 가시오. 다 늙어 빠져가지고 곱게 늙던가. 가자 복실아. 절뚝 절뚝. 복실아, 복실이 너 왜 그래? 우리 복실이 왜 그래? 야 이 노인네, 너 우리 복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뭔 소리예요 아저씨? 저희가 오히려 피해자인데. 야 이씨, 넌 어린 게, 넌 이따 치고 싸. 저기요 아저씨, 일단 진정 좀 하세요. 야이씨, 넌 뭔데 껴들어? 네가 이 엄마? 어? 네가 이 엄마냐고? 이봐요 아저씨, 아저씨가 다 잘못해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? 이것들이 쌍으로 꼴값을 떨고 있어. 야, 네가 저 할망구 대신 우리 복실이 치료비 내줄 거야? 어? 그럴 거면 껴들어 여자 앞이라고 센 척하지 말고. 뭐야? 저게 뭐야? 저 사람 뭐야? 저 아저씨 뭐지? 야 너 뭐야? 너 왜 나 사진 찍어? 너 저작권이 아니 조상권 그거 몰랐나? 어? 이 할아버지 뭐야? 재수없게. 에이씨, 재수없게? 내가 들어서 안 한다 내가. 똥이 들어서 피하지 정말? 에이? 아이, 늙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.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목줄도 안 한 게 동네 난리치게 해놓고 어딜 도망가. 할머니, 괜찮아? 어이, 할머니는 괜찮아. 걱정하지 마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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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할머니 괜찮으세요? 제가 부축해드릴게요. 여보세요? 거기 경찰이죠? 다름이 아니라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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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이봐요, 박골값이. 당신을 14시 23분 폭행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.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. 당장 서로 가시죠. 아니,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.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웃기고 있네. 저 아저씨 센 척 엄청 하다가 경찰 오니까 쭈글쭈글 쭈글이 되는 거 봐. 야이씨, 너 조용히. 예, 알겠습니다. 그런 얘기는 서로 가서 하세요. 이렇게 아저씨는 체포되셨고 할머니는 다행히도 크게 다치신 곳은 없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? 저희에게 큰 합의금을 물어주게 되셨고 그 덕에 저는 제가 정말 기르고 싶었던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. 키우!